미국 항공 승무원들이 영화 관람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 승무원들이 조디 포스터의 스릴러 영화 플라이트 플랜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항공 승무원들이 문제로 삼은 영화 플라이트 플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조디 포스터가 딸을 찾기 위해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승무원이 딸의 탑승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납치 사건에 공모한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인다는 점, 승무원을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그린 점, 심지어 승무원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한 점 등입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플라이트 플랜은 개봉 첫 주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국내에는 11월 개봉 예정입니다.